그래도 방향 맞게 찾아왔다는 것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. 약속한 시간보다 좀 지나긴 했지만. 지금 린츠 시내로 달려갑니다. 원래 통행 제한령이 걸렸을 때 린츠 시내가 얼마나 한가한지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. 오늘 수요일인데 월요일부터 모든 가게, 쇼핑몰은 아닌 그 개인 가게들, 400평방미터 이하의 가게들은 다 월요일자로 오픈을 해서 시내가 얼마나 번잡할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페이스북 중고장터에서 메모리 카드를 봤는데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. 쇼부를 봐서 지금 린츠 시내로 가지러 갑니다. 사실은 남편이 못 나가게 해서 몰래 도망 나오려고 그랬는데 배낭 메고 나오다 문 앞에서 딱 걸렸어요. 못 나가게! 나가면 안 된다고! 나 자전거 타고 갔다 다시 자전거 타고 온다고. 실내에 안 들어가고 그 사람이랑도 거리를 두고 거래를 한 다음에 올 거라고. 안 된다 그래서 왜 3살짜리 애들 왜 가게 가서 엄마가 안 싸주면 막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. 땡깡 부리잖아요. 그 남편한테 막 땡깡 부리고 가야 된다고. 아니 가끔은 내가 3살짜리 아이가 떼니까요. 아니 마누라 단속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. 허락이라 그래야 되나? 뭐 남편 측에서 보면은 좀 위험한데 마누라가 돌아다니는 게안 좋긴 하죠. 근데 웃기는 건 지금 통행 제한령 중에 가게들 열어버리면은 뭐 서로 가라는 얘기요 말라는 얘기요. 지금 통행 제한령은 4월 말일까지 발효 중이거든요.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가게들은 열어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쇼핑을 가라는 얘기요 말라는 얘기요. 남편한테 약속한 대로 그 아가씨네 집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서 80까지 열심히 올 예정입니다.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게 지금 정착이 됐잖아요. 자외선 마스크 쓰고 나왔거든요. 여기 사람들은 이게 자외선 마스크인지, 아이고 숨차 죽겠다. 그냥 마스크인지 모르니까, 아이고 안 들려. 자전거 타면서 자외선 마스크 쓰는 거는 편한 것 같아요. 이제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으니까. 아이고. 여기서부터 린츠 시내입니다. 네, 이제 차도로 들어갑니다. 처음에는 이 차도로 달릴 때는 엄청 떨었는데 이것도 몇번 달리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, 이렇게 위험한 적응은 되면은 안 되는데. 솔직히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에 자전거가 얼쩡대고 다니는 건참 신경 거슬리죠. 속도도 느린 굼벵이가 내 차선에 들어와서는 슬슬 기어가면은 아마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마 속 터질 거예요. 저는 버스 라인을 달리다가 사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차선을 변경할 예정인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도 있고요. 이 길이 맞나 맞나, 일로 갈수 있는 길이 이거 하나뿐이니까 이 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참이길 맞다, 일로 가는 게 맞나? 아닌데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? 약속 시간인 10시면 다돼 가는데 지금. 뭐 조금 넘어도 기다려 주겠죠. 내가 자전거 타고 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
헤매고 물어서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방향 맞게 찾아왔다는 것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. 경찰서 지내야 되는 것 같던데. 아이, 방향이 틀리면 또 뭐 돌아오면 되죠 뭐. 시간 많겠다. 운동되고 좋지 뭐. 주소를 찾아오기는 했는데 이 사람은 전화를 안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곤란하죠. 사람이 물건 사러 온다는데 내다보지도 않나? 방금 만나서 물건 구한했고요.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우리 집 가는 길은 지금은 모릅니다. 일단 시내로 나가서 자전거 도로가 없나?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시내로 나가는 길이라 일단 이쪽으로 달려봅니다. 달리다 보면은 길이 나오겠죠. 이 길은 모르는데 모르는데 일단 갑니다. 뒤에 지금 차 따라와요. 이가 차가 따라오면 이게 참 애매합니다. 내가 빨리 달려야 할지 늦게 달려서 차를 보내줘야 할지. 여기 아는 길이다. 아는 길이다. 애초에 아는 길로 왔으면 그냥 찾아왔을걸. 돌고 참 우리 집에서 여기 오는데 그 집 찾아가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네요. 아는 길이다. 아는 길이다.